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우리 해외 성도를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이거대로 말씀 가지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답을 드리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제목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만 해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 자,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분별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뭐냐, 요거 분별하면 영적 성장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대하신 방향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일치하고 실제 내 삶 속에 적용을 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이 계속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성장이 촥.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VIP 데이 때 올 상반기 정착하신 새가족 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확실히 벗어버려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 문화 그거 벗어버려라. 확실히 벗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옛사람 그 불신자 때 가졌던 그 습관 그 상처 그 모든 선입견 편견 완전히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새 옷을 입어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사람의 옷을 그 헌사람 옷 그대로 옛날 옷 입고 그 위에 걸쳐 입으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불편하지요.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걸 제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믿기 전에 살던 그 옛털 그 완전히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성장하는 삶을 이루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쓰면서 완전히 땅의 언어에서 천국 언어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가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다 그랬어요. 나이는 저절로 들어가지요. 근데 성장은 선택이에요. 나이 아무리 들어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영적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 중요한 직분을 아무리 맡았다라고 해서 영적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 새가족일수록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분별 영역이 힘듭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강단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나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그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하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돼요. 노트에 적어놓은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영적 성장이 되죠. 문제 왔다. 완전 불신자 돌아가. 문제 사건 터졌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안 된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 옛날 너 습관으로 돌아가 버려. 그게 뭐 믿는 자입니까? 그게 뭐 거듭난 자냐고요. 옛날 습관을 달라져야지. 옛날 방법하고 달라야지. 문제 사건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죠. 맞습니까? 달라야죠.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강단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뭘 기대하시는가? 영적 성장을 체험되죠. 어떤 분은요, 우리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세 가족이 나와서 영적으로 성장, 어느 정도 성장했냐? 무속팀 따라다니면서 무속인들 전도해요. 믿은 지도 1년도 안 된 분이 보자 무속인 전도한다니까. 무속팀 따라 무속인 전도해요. 얼마나 성경이 빠릅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님도 무속인 전도해봤어요? 무속인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커녕 가서 근처나 가봤냐고요? 안 가봤잖아요. 그 성장 안 되지요. 귀신도 안 쫓아내보고 무슨 귀신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도 안 되는데 벌써 귀신 쫓아내는 그 무당 찾아가서 전도한다. 그 지난주 내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여정을 쫙 기록해놨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할애해가지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더 이해를 하기 쉬운데,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요즘을 말하면 주일날이죠. 안식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이에요. 토요일 다음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월요일이에요. 자, 월요일에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 화요일에는 다양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어떤 일이 기록됐는지 성경에 나왔지 않아요. 그걸 침묵의 날이라. 이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전략을 저들이 짰지요. 자, 목요일은 십자가 지기 위한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 목요일이었어요.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고비를 설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죠. 그리고 금요일은 거듭된 신문과 고문을 계속 받은 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한밤중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불법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오전 9시에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그렇게 십자가 달려서 오후 3시경에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놓은 무덤으로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토요일은 무덤 속에 예수님이 종일 계셨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리고 주일날 장사 지낸 지 사흘 됐네. 사흘 되는 장사 지낸 그 주일 아침에 성경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 말은 부활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여러 가지 문제 많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여정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놔둬도 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시면서 말라 죽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붙잡고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열매를 기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2절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사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가서 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길가에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보셨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냥 놔둬도 될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특별히 이 마가가 지금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놨어요. 아,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하십니까? 이런 의미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이 상황을 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기후에는 무화과 나무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렇게 5번 정도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11월달부터 3월까지는 열매 맺지 않고 있다가 4월이 다가오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그 후에 열리는 이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처음 열매하고 그 후에. 그래서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파게라는 단어를 쓰고 이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는 데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다루는데 헬라어, 영어, 한국어 싹 다 한마디로 딱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파괴에서 파괴. 그리고 마가가 사용한 단어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뜻이. 그렇기 때문에 13절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그렇게 맺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했다. 이것은 뭐요? 잎이 무성했다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했던 것은 결코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께서 굳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필요까지 있었겠는가? 이 점이 또 궁금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흔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우리나라 상징은 무궁화인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땠느냐?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질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체질적으로 성격상 잎과 열매가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잎만 꽉 있는데 열매가 없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성전을 말하지 장사꾼들의 이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의 모습,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잎만 무성하고 실제 열매가 없는,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형식 종교 생활, 여기서 벗어나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사실적으로 누릴 때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와 with 이마누엘 oneness, 이 축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삶, 오늘의 삶을 살아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은지,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아침 말씀 무조 이유 입에 뭘 대기 전에, 말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사문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뭐 돌아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도착을 해서 오늘 설교할 본문과 내용들을 다시 묵상하려고 앉았는데 이 아침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껴놓고 묵상 먼저 하고 하는 거 약속이잖아요. 이 종교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그걸 안 해도 돼요. 꼭 그때에 뭐 읽고 뭐 밤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씀 준비. 그게 다예요. 여러분 세 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될 때 지혜, 가난, 질병, 모든 이 어려운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이 세 가지가 될 때 싹 해결되었어. 입에서 말씀이 간증으로 쫙쫙쫙쫙. 기도는 생활화 그냥. 그냥 기도. 하나님 기도. 그리고 나가서 전도. 막 보라. 막 미친 듯이 그냥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요 주 안에서 하면 행복한지 몰라요. 남들은 피곤하다고 말할지 몰라. 남들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무 행복해.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요. 힘들면 종교입니다. 힘들면 성경도 못 받은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너무 어떻게 즐겁게 내가 주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사문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가? 눈을 뜰 때 기도로 바로 나가게 돼. 기도. 눈 뜰 때, 눈 뜨면 벨 울리면 바로 기도 시작. 오늘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 누리가야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지 하루를. 오늘의 전도가 있는 삶 속에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 앤드루 무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으로 당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면 뭐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응답받게 돼 있죠. 삶의 현장에서. 강단의 영적 흐름을 붙잡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을 강단과 입사되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세우는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요청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 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후 그대로 되어버린 상황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자,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말라 죽게 했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저분이 말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그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하루아침 말라 죽냐? 의심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너 정말 믿어라. 그 메시지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고 무능한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 생활 열 가지 발판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살고 죽이고 크게 작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귀하고 천하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없으면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응답이 없어요. 스포츠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적인 믿음. 계산은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할수록 손해요. 아니 능력 있는 부자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님이 용돈을 좀 줬어. 그런데 그 자식이 자기가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계산하면 누가 손해요? 지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손해요. 계산해 계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계산합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의 이 출발이 뭐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열매 맺는 출발은 믿음이야. 응답받는 출발이 믿음이라고. 그 다음으로 믿음의 강구를 강조했어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응답 못 받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는데 뭐 내 이럴 수가 있냐?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어? 열받은 술을 퍼마셔도 기도는 안 한다고. 어? 막 이 몇 명 저 몇 명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기도는 안 한다니까. 다른 거 다 해도 기도는 안 해요. 왜? 안 믿는데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인간적인 방법만 다 쓰지,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안 믿는데도 기도 나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충만한 삶을,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강구하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구할 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이 있으면요, 살을 옮길 정도로. 한 영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권력전도팀 봤죠? 권력전도 전, 아유, 그 뭐, 그 사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시골. 저 팔도광산에다 밤새도록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영접시키고 세례주고. 그 믿음 없는 사람 절대 못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권력전도 친정 안 합니다. 아, 이거 뭐, 니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뭐, 쪽팔리게 뭐, 내가 뭐, 우리 집안에 이런 창피스러운 걸 뭐, 교인들이 알릴 필요 있냐? 안 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 하지. 실제로 영혼 구원에 대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정말 생명구원을, 영생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내가 좀 쪽팔려도, 좀 창피해도, 우리 부모님 영접식에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말 안 먹어주니까 권력전도 통해. 아멘.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을 때 뭐요? 산을 옮길 만한. 아, 없는 것이 산이 옮겨서 바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최고 기적이 뭐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큰 기적,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라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강수 아파도 다 팔아도, 이 서울시나 아파도 다 팔아도, 지구를 다 팔아도 더 귀한 영혼,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본문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삶 속에 열매 맺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한 가지 대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기도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누굴 미워한다. 기도가 안 되죠. 계속 저 인간 저 꼴보기 싫어. 저거 내가 죽일 거야. 저 사람 망하면 좋겠어. 저 사람 죽으면 좋겠어. 그렇게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누구든 지구상에 한 미라도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깊은 기도 못 해요. 형식적인 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예원 가족들은요, 지구촌에 한 명도 미운 사람 있으면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 너 가서 하이하고 와. 내, 너 기도 안 들어. 너 하이부터 하고 와라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 당신의 양손 양발에 못을 치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쏟아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스데반. 그러면 상대보다도 먼저 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용서해주면요, 내 모습이 바뀌어져. 바뀝니다. 용서할 때 맡겼던 기도의 문이 확 열리지요. 그리고 생동감이 있는 인생으로 변모가 되지요. 그러므로 결과가 뭐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아름답구나 볼품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땔감이나 건축용으로 전혀 설 수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세기 3장에 온갖 저주에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해방과 참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적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는 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일에 충성하고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영국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사전 캠프를 다녀왔고 본 캠프를 그렇게 가게 됩니다. 주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가는데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 중에 장로를 뽑아낸 거요. 영적으로 확 끌어가라고. 청년들이 지금은 1,000명이 넘습니다. 예배들은 주일 예배가 엄청 붕대었어요. 영적 무브먼트 일으켜서 교회를 새롭게, 날로 새롭게 계속해서 성령도 받는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때묻은 그런 기성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분위기로 영적 성령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 그걸 영국 전도 캠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팔라완 디테스 종강 캠프를 특강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스케줄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고 현장을 회복하면 그렇게 열매 맺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기 모든 성도들 이런 생명경 역동을 일으키는 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번 달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가 되지요. 전 세계 206개국에서 1만 500명이 참여해서 각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열전을 벌리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도 144명의 선수가 출전을 그렇게 하는데 이번 파리의 이 올림픽 개막식이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이 선수단이 입장하는 이 입장이 주 경기장이 아니에요. 센강을 따라서 국가별로 배를 타고 쫙 그렇게 입장을 하는데 야외 수상 개막식이에요. 참 볼만할 거예요. 기대가 돼요. 에펠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외 수상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수영 시합도 수영장에 하는 게 아니라 세느강에서 해요. 야, 세느강. 제가 세느강 갔다 와 봤잖아요. 집회 가서 봤는데 또 꼬랑물이 꼬랑물. 내가 걱정돼요, 솔직한 얘기로. 아, 저렇게 꾸중물에 무슨 수영을 하겠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정화를 많이 시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강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한강은 푸르잖아요. 한강의 반의 반밖에 안 됩니다. 세느강이 나 유명한 줄 알았더니 꼬랑물이야. 그래 봤자 뭐 불과 뭐 우리 한강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거기서 수영 시합을 다 한대요. 수질을 그렇게 많이 좋게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냥 처음 있는 이 이벤트를 그렇게 많이 서서 볼거리를 많이 만드는데 또 올림픽 경기에서 뭐니 뭐니 해도 뭐요? 금메달이잖아요.
뭐 다른 거 다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걔 키가 뭐냐? 참여하는 분들의 키가 내가 금메달을 따요. 금메달. 금메달. 뭐 그게 최고 순간이지요. 이 금메달이라는 최고 명예를 가지게 되면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 말로 다 할 수 없는 싹 씻겨져 버리지요. 금메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스포츠 경기에 비유를 했어요. 스포츠 경기. 운동장에서 달리를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때는 뭐 다름질이 달리기가 최고였지요. 다름질. 뭐 후에 레슬링도 나오고 했지만 달리기. 그 바울이 다름질해서 상 받는 자. 바울이 그렇게 금메달을 향해서 달렸던 사람이에요. 영적 금메달. 사도 바울의 삶이 실적을 했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하는 자세로. 지루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단 하루도 노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복음교단 79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할 일 없어 빈둥댄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해야 달려가노라. 뭐 주저주저 하고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개소리 온갖 소리 듣고 힘 빠지고 그거죠. 달려가는 자가 아니에요. 달려가는 사람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 소리 계속해서 사단이 열을 잡아 끌어내릴 겁니다. 불신하고 팍팍 심어줘가지고 힘 팍팍 세도록 만들어가지고 은혜 못 받도록 만들고 잡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인 만들어 볼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영적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자꾸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뭐 만들라 합니까? 만들지 마세요. 힘듭니다. 그 종교예요. 그냥 주신 말씀 자꾸 그거 자꾸 내 적용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자세를 확실히 바뀌어가지고 세상 사는 이 땅에 살면서 상세의 3장, 6장, 11장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순간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그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험 들었다. 아이고 내 속. 너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돌을 던질 수 있냐? 솔직히 누구의 돌을 던지겠어? 뭔 시험 들어? 너는 더 못된 짓 더 많이 놓고 그런 가짜 엉터리 짓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속이 다 보이는데 확 다 보이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닥칠 것입니다. 사람은 따기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교회도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니까. 그리스도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심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아멘. 이런 믿음 확신 가지고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말고 복음 딱 오직 것 이럴수록 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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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 채워주는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깨어있는 복음 가진
영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창조의 3장 현장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 갈등하는 일들 많이 끊임없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지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지 말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언약 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어이 열매 맺는 예원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믿음을 요청하는데 믿음 하나님을 믿어라.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말 믿지 말고 여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예원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